그럼 만약에 당뇨에 이미 걸리신 분들은 이당 조절이 잘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 지사 깨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이걸 지사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은 네. 저는 엄청난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미 당뇨에 걸리신 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심각한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무너진 건강 자체가 일단 최장의 건강 기능이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고, 또는 만들더라도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당을 운반해주지 못하는 질병인 거죠. 그런데,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체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거든요. 근데 포도당만 에너지원이 아니라 과당과 자당도 있어요. 특히 과당이라는 에너지원은 간에서 인슐린 호르몬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에 이제 이미 걸리신 상태라면 일단 췌장을 자극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연에 있는 당,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액상 과당 같은 그쵸. 화학적으로 만든 과당과 동일시해요. 저는 절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급하는 당을 수분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먹게 되면 인체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직하게 건강하게 반응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이당 에너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소모가 되니까 보충하고 있는 음식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바나나인 그치, 거죠. 바나나, 예, 네. 이 바나나에는 과당을 바로 운동하기 전과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이걸 잘 알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저는 저당도의 과일, 그리고 채소, 이런 음식을 또 버섯, 해조류 이런 음식 같이 먹으면 절대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당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거죠. 췌장의 건강도 크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먹다 보면 혈당은 조절이 되고 우리 몸은 6개월이면은 뭐 위장 상피세포도 싹 바뀌고 적혈구도 매일 바뀌고 있고 뼈까지도 뭐 2년 또는 뭐 7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 손톱도 머리카락도 계속 자라듯이.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 입장은 이제 달다고 다 똑같지 않다. 네. 자연스럽게 단 거하고 우리가 뭐 인위적인 정제를 거쳐서 만든 당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일이 아주 달더라도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 무슨 액상과당 말씀하셨지만 액상과당을 먹는 것과는 완전히 몸 안에서 작용은 달라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이제 이런 먹는 얘기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고기에 대한 얘기예요. 고기가 먹으면 안 좋다. 뭐, 안 먹는 게뭐 건강에 좋다. 네. 동의하시나요, 여기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정리는 안 먹어도 된다입니다. 꼭 먹을 필요는 없다. 네, 꼭 먹을 필요 없다. 이제 고기가 제공하는 것은 단백질하고 지방인데요. 아시다시피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단백질 보충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의 치아 구조를 보면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육식동물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육식동물은 본능적으로 피를 흘리는 짐승을 보면 식욕이 돋습니다. 이걸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치아도 이제 송곳니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또 위산도 사람보다 20배 정도 강하고 또 단백질은 소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독소가 배출이 되는데 뭐 암모니아, 요산, 요소, 뭐 인돌, 스카톨 이런 단백질 대사 산물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유독한 성분이 되어서 육식동물은 장의 기회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에 비해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굳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사람은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채식을 통해서 또는 이제 과일을 통해서 프루테리언이나 베지테리언 이런 사람들은 근육질이 아닐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근육질로 몸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이 식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가 소화해내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기 먹으면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은 날. 네. 예,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네. 네, 네, 네. 뭔가 이렇게 악취도 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말은 아, 사람의 소화 요소가 이 동물성 단백질을 완벽히 소화를 못 시키는구나. 그래서 이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저는 이제 가끔 꼭 먹고 싶을 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의 예, 고기를 조금 먹는 정도로만 기호식품으로 정도만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고기를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이게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콩으로 단백질 섭취 가능한데 이거는 좀 고기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작가님은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에게 맞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소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네. 굉장히 많은 열 발생을 합니다. 소화식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뭐 보양식이 된다 그쵸. 이런 말이 있었더니까 네. 풀만 먹던 시절에는 보릿고개 시절에는 정말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가끔 먹는 고기를 통해서 진짜 열이 막 발생을 하고 몸에서 그리고 평소 안 먹던 것을 먹다 보니 힘이 난다라고 저는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열이 나는 순간 뭔가 몸이 뭐 보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의 상태가 동물성 단백질이 더 열 발생이 더 많은 것 같고 이 상대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할 때 사실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콩 음식 먹으면서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서 크게 부담스럽게 소화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 발생에 대한 느낌 때문에 고기 단백질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 섭취와는 상관없이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필수 아미노산은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식물성으로도 충분하고 실제 이제 일본의 장수 마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질병도 없고 오히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나 이런 질병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보면 그냥 과일, 채소, 감자 뭐 이런 식물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질병이 없는 상태는 식물성 단백질이 사람에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 측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단백질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다 채식주의자가 되더라. 아, 네. 네. 어떤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건가요? 이게?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네. 이제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콜린 캠벨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스위스 네. 출신인데 오히려 축산 쪽에 정말 고기를 더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학문을 하셨던 분으로서 전 세계 이제 가난하고 못 먹는 지역들을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뭐 중국, 뭐 필리핀 이렇게 큰 조사를 했는데 무려 이 규모가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2,400개 지역을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이 동물 어떻게든 이 고기 단백질을 더 보충해서 이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을 더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고기 단백질을 못 먹는 아이들이 안 먹고 사는 아이들이 좀 부유한 동네의 고기 단백질을 잘 먹는 아이들보다 더 건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그런 조사를 보면서 사실 표본이라는 거는 100명, 200명을 할 때는 정확하지 않지만 네. 8억 명이 넘고 네. 2,400개 지역이 넘는다는 것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실제 동물 실험도 같이 진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동물 마우스 두 마리에다가 일부러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네. 투여를 해서 암을 유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사료를 줬는데 한 마리의 쥐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20% 네. 급여를 하고 네. 한 마리의 쥐는 5%만 급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네. 둘 다 발암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다 암에 그쵸. 걸려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20% 단백질을 먹은 쥐는 암에 걸렸고 네. 5%로 먹은 단백질은 암에 그 쥐는 암에 안 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한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 한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 같은 급여를 했을 때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암에 안 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서는 암에 걸린 이런 실험 네. 결과들이 있어요.
와. 네. 이게 중국 차이나 스타디 굉장히 유명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원래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축산업을 더 발달시키려고 야. 했던 분이 아예 이제 지금은 자연 식물식 해서 플랜트 베이스드 뉴트리션 이런 식물 유래 음식이 최고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드시고 또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야, 이거 지시랑 얘기 딱 들으니까 진짜 이게 식물성 음식 좋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긴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할 때는 칼로리가 아닌 첨가물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칼로리 계산해서. 칼로리 계산하죠. 네. 네. 근데 칼로리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옛날 영양학에서 유래한 개념이거든요. 뭐 애트워터 계수라고 해서 밤키로미터라는 어떤 기계 안에 어떤 음식을 넣어놓고 태운 거예요. 네. 태워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건데 탄수화물, 단백질은 4칼로리, 네, 단백질, 지방은 9칼로리 이렇게 각각의 이제 열량을 주는 에너지원을 태웠을 때 이 열을 측정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우리 불 붙여서 에너지가 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은 소화효소로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이 칼로리의 개념 자체부터 100년 전 영양학이고 이 그 측정하는 것 자체가 사람하고는 기준 자체가 맞지 않아요. 같은 칼로리라 하더라도 사과나 이제 야채를 먹었을 때하고 같은 칼로리를 하더라도 빵이나 밥이나 고기를 먹었을 때하고 사람의 몸이 같게 반응할까요? 다르게 반응할까요? 답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 발생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 그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일과 야채의 이 성분 그리고 밥이나 빵이나 고기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사람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저는 식단 설계를 할 때 칼로리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과일 야채를 많이 먹게 그리고 빵이나 뭐 라면이나 국수나 뭐 그리고 뭐 고기라 할지라도 이런 열량을 내는 음식 그리고 가공된 음식은 적게 먹으면 충분히 칼로리를 더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일 야채를 먹었을 때는 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들어간 그 성분이 중요한 거고 심지어 뭐 100칼로리짜리 무슨 뭐 다이어트 국수라고 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칼로리 음식을 영양가 없이 먹었을 때는 인체는 나중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거를 저장하려고 하는 항상성 유지에 의해서 요요 현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지나친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반드시 요요가 오기 때문에 절대 건강을 위해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왜 이 칼로리에 대한 개념을 살찌는 거와 상관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만약에 네. 그 빵이나 네. 뭐 고기나 그런 디저트 가공된 음식으로 고칼로리를 먹으면 살은 찌겠죠. 네네. 네. 근데 살아있는 음식으로는 고칼로리를 먹어도 의미가 없다 그런 게 핵심이에요.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뭐 그냥 극단적인 사례로서 그냥 뭐 상추 깻잎을 뭐 만 킬로칼로리 먹었어요. 이제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지만 네. 근데 이제 뭐 초콜릿을 하나 먹었어. 근데 이건 300킬로칼로리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나로 살이 찌지 않겠지만 그냥 살찔 가능성 봤을 때는 네. 초콜릿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칼로리 숫자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저는 칼로리를 네. 그래서 계산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살아있는 음식이냐, 네. 이제 죽어있는 가공된 음식이냐, 네. 그것만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냐, 죽었냐만 딱 구분을 한 다음에 살아있는 음식이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살이 찌지 않는다. 네. 그리고 사실상 많이 먹기가 어려워요. 그쵸. 네,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 디저트나 우리 밥 같은 거는 고기가 들어가서 과식이 잘 되잖아요. 네. 근데 상추로 과식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사과로 과식이 잘 안 돼요. 예. 네. 이 과식을 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효소를 섭취하고 싶어 하는데 효소가 결핍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열된 요리된 음식들, 네. 그리고 가공식품들, 네. 또 뭐 요리된 뭐 고기 요리, 뭐 한국인의 모든 밥상들 대부분 요리가 돼 있죠. 살아있는 네. 음식 빼고는. 그래서 이런 가열된 또 요리된 음식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자꾸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고요.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단순하게 먹으면 과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칼로리 상관없이 충분히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찾아오신 분하고 실험을 해보신 거죠, 이거는? 그럼요. 네. 배부르게 과일 드세요. 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먹어도 돼요?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하시거든요. 진짜 먹어도 돼요. 과일, 뭐, 바나나 10개 드셔도 돼요. 사과 뭐 5개 드셔도 돼요. 실제, 그렇게까지 많이 먹기는 어려워들 하시지만, 네. 어쨌든 원하는 만큼을 드시고도, 아니, 이렇게 달콤한 과일을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네요.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